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약집 93페이지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은 전과기록을 가지고 다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됐는데 탈법 행위를 하고 사무소 이전, 휴업, 폐업을 하면서 행정처분을 회피하려는 악덕 기획 부동산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보면 개업공개사의 지위 승계인데 개업공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만약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니까 스스로 폐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등록 취소되면 3년 동안 개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 옛날에는 폐업했다가 다시 가령 예를 들면 1년간 폐업을 했다가 재등록을 하면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업공개사의 지위가 승계되기 때문에 재등록을 하면 옛날에 폐업신고 전의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로 취소를 다시 합니다. 그러면 3년 지나야 되는데 이 경우는 폐업 기간만큼 1년을 빼줍니다. 그러면 2년만 지나면 됩니다. 다시 등록해가지고 등록 취소돼서 2년 지나야 되고요. 1년 폐업을 했기 때문에 곧바로 등록이 취소되어도 어차피 3년 지나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이제는 사실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2번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입니다.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과태료의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입니다. 시험에 폐업일 X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분일 밑줄 지났죠? 폐업일이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폐업일 X로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자, 이게 뭐냐면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다 어려워하십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다음에 2월 1일 날 또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했다가 가령 다시 7월 1일 날 재등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가령 9월 1일 날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폐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이 없을 때에는 새 출발했기 때문에 그냥 업무정지만 당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아직 이러한 처분이 있었 날로부터 1년이 안 지났죠. 그래서 비록 이 기간 폐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과기록이 다 승계되니까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서 절대적 취소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위반행위 승계인데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등록 취소 업무정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는 제외한다. 박스 안에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어차피 이게 폐업기간만큼 빼주니까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하지 않습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6개월로 하는 게 타당한데 법을 그냥 1년이라고 개정을 했어요. 제정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업무정지 최대 6개월인데 6개월 안 당하려고 1년 넘게 폐업을 했다는 것은 이미 제값을 치른 것으로 보고 다시 등록을 하더라도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하지 않습니다. 이거하고 다른 게 뭐냐면 업무정지의 제척기간은 3년이라고 했죠.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못합니다. 다만
업무정지를 회피하기 위해서 폐업을 했다면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못합니다. 그리고 등록취소는 제척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등록취소를 회피하기 위해서 폐업을 했다면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이미 제값을 지렸다고 보고 다시 등록하더라도 이제 폐업신고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등록취소는 하지 않습니다. 박스 밑에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 등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관하여는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등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 이게 시험에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니고 3년에 한번 정도 나오는데 좀 어렵죠.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자, 다음은 94페이지 협회입니다. 협회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시험에는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중요도가 가장 낮은 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공인중개사 제도와 협회입니다. 공인중개사 제도는 변별력이 없어서 출제가 많이 안 되고요. 협회는 이미 설립주의, 이미 가입주의입니다. 협회 가입 안 해도 되고 설립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몰라도 중개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협회에 대해서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94페이지 맨 위에 협회의 설립 목적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네 번째 줄에 협회 설립할 수 있다. 협회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개업 공개사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자격만 취득을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협회 가입 못합니다. 자, 2번 협회는 법인으로 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따라서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공법인이 아니고 사법인입니다. 공법인은 국가지 공법인이죠. 그리고 협회 설립 인가 받아야 됩니다. 이미 설립주의입니다. 94페이지 밑에 협회 설립 절차입니다. 회원 30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창립총회에 참석하는 인원, 이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밑도에서 20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시험에 600명, 100명, 20명 가로 해놓고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로 오른 것은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600명, 서울특별시에서 100명이고 광역시 밑도에서 20명이면 우리나라 광역시 밑도가 15개입니다. 20명 곱하기 15를 하면 300명이죠. 서울에서 100명 하면 400명입니다. 즉 600명 중에서 400명은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야 합니다. 95페이지 맨 위에 그 비교하라고 30명, 20명 숫자 비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협회 창립총회는 시도에서 20명이고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으려면 500이 2는 3이라고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이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협회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어디에 두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수 있습니다. 4번 협회의 업무인데, 자, 양가로 1번 고유 업무가 있는데, 고유 업무는 뭐가 있냐면 3번에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입니다.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은 고유 업무입니다. 그런데 95페이지 맨 밑에 수탁 업무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은 수탁 업무입니다. 수탁은 받을 숫자, 원래 협회 업무가 아닌데 받아서 하는 업무죠. 그래서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은 고유 업무고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은 수탁
닭 업무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도 수탁 업무입니다. 시험은 원래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데 협회에서 위탁받아서 할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시험 업무는 위탁되어 있습니다. 자, 96페이지 공제사업입니다. 동그라미 1번 협회는 공제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 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되며 공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변경 승인 얻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책임준비금 두 번째 줄에 공제료 수입액 밑줄 치십시오.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협회의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다. X로 출제됐습니다.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5번 협회는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입니다. 3개월 밑줄 치시고요.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됩니다. 자, 4번 공제사업 지도감독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협회 임원이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협회에 대해서는 전부 국토부 장관입니다. 자, 근데 2번 금융감독원장이 나오네요. 금융감독원장은 국토부 장관 요청, 국토부 장관 요청 밑줄 치세요. 국토부 장관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조사 검사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조사 검사할 수 있다면 X입니다. 자, 그다음에 양가로 5번 공제 운영위원회는 협회에 둔다. 우리 앞에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수 있다. 이건 둔다. 2번 공제운영위원 숫자는 19명 이내입니다. 19명 이내. 19명 이내고요. 자, 그 다음에 97페이지 동그라미 4번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사람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협회 회장과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 3분의 1 밑줄 치십시오. 3분의 1 미만입니다. 그러면 협회 관계자는 19명 중에서 3분의 1 미만이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인데 3분의 1 미만이면 6명 이하입니다. 협회 관계자는 그 외부 위원을 10명 이상 위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협회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협회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이 될수 있는 사람, 요거는 뭐 참고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공무원과 협회 회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모든 위원 임기 2년이라고 하면 X입니다.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네, 앞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하고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제운영위원회 위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 상가임대차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명 두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호선. 호선이라는 것은 상호간에 선출한다는 이야기죠.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그런데 공제운영위원회의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동그라미 8번에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9번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재직위원 과반수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9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로 6번 재무 건전성 유지입니다. 협회는 공제금 지급 능력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지급 여력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즉 10%만 적립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거 100분의 100 밑줄 치십시오. 출제됐습니다. 그럼 돈 달라고 하면 항상 줄 수 있을 만큼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900억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재산이 약 2천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900억을 현금으로 보유하라고 국토부에서는 이야기를 한답니다. 왜? 이 지급 여력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공제료 받는 게 협회에서 한 200억 정도 되죠. 예, 그래서 공제료는 200억 정도 되는데 지급 여력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900억 정도 보유하고 있다. 100분의 100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협회 지도감독. 앞에서 했죠. 협회 지도감독은 지부, 지회라 하더라도 무조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도감독을 합니다. 지부, 지회라 하더라도 국토부 장관이 지도감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감독상 필요한 조치 명령은 우리 개업공개사 지도감독하는 거하고 똑같고요. 그래서 시험에 잘안 나오고. 양가로 3번 위반 시 제재입니다. 협회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징역 벌금도 없고요. 100만 원 과태료도 없고 오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받는 거는 협회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는데 다만 거래정보사업자는 거짓 정보 공개하면 지정 취소할 수도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형벌도 받고 행정처분도 받죠. 협회는 오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도 오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뭡니까? 네이버 부동산, 직방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호갱노노 이런 각종 포털 사이트 이런 것들도 오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죠. 행정처분도 없죠. 예, 오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는 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그 다음에 협회입니다. 자, 양가로 4번, 맨 밑에 98페이지, 협회의 보고 의무 등입니다.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우리 자격을 취소한 시도지사는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한다고 했죠. 협회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8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밑줄 치십시오. 설치할 때가 아니라 설치한 때. 요거 시험에 14회 때 설치할 때 해서 X로 출제됐습니다. 설치한 때. 즉, 사전 신고가 아니라 사후 신고해야 됩니다. 지부는 시 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협회는 전부 국토부 장관이라고 했죠? 근데 이거 지부, 지회 설치 신고는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지부는 시 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입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장은 국토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회 공제사업에 대해서 조사, 검사할 수 있다고 했죠? 그 외에는 모두 국토부 장관입니다. 협회 관련해서는. 자, 그래서 99페이지 협회 인가 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가상 협회 설립 인가받아야 됩니다. 인가라는 말은 공인중개사법에 오직 협회 설립 인가 딱한 번밖에 없습니다. 인가는 효력 요건이고 적법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가 안 받으면 협회 설립이 안 되는 거지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협회 설립 인가, 국토부 장관한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지부 설치는 사전 신고가 아니라 사후에 시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되고, 지회는 사전 신고가 아니라 사후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제규정 재정 변경 승인 국토부 장관에게 받아야 되고요. 책임준비금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적립하는 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역시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0페이지 보칙 챕터 11 보칙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